안녕하세요. 우선 수채화붓 8호를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묻혀서 종이에 3분의 2 정도를 칠해줄게요. 세루리안 블루와 코발트 블루를 섞은 밝은 하늘색으로 위에부터 칠해줍니다. 위에가 진하고 아래가 흐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반 정도 칠했으면 붉은색을 물을 많이 타서 핑크빛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칠해줄게요. 노을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짙은 오렌지색을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과정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물을 바르실 때 듬뿍 발라서 편하게 하세요. 지금 아래쪽도 물을 한번 발라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색, 노란색, 황토색 순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칠해줍니다. 미리 물을 발라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질 거예요. 다 칠하셨으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까 흐리게 칠했던 하늘색을 이번에는 좀 채도를 높게 해서 위에부터 그려줄 건데요. 한번 1cm 정도 칠한 후부터는 붓에 물만 묻혀가면서 아래쪽으로 그려주세요. 가장자리는 뭉쳐있고 가운데로 올수록 드문드문 떨어져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크기로 계속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구름의 형태가 위쪽이 좀 더 굴곡지게 돼 보이게 곡선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핑크색 구름을 밑에다 그려줍니다. 영상처럼 좀 진하게 된다면 붓에서 물기를 제거해서 좀 흐리게 그려주세요. 아래쪽으로 올수록 좀 더 드문드문 구름이 위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바짝 말려줄게요. 파랑색하고 초록색, 그리고 고동색을 섞어서 짙은 초록색을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3분의 2쯤의 지점에서부터 나무를 그릴 건데요. 붓을 길게 끌지 않고 짧은 터치로 툭툭 얹듯이 그려줍니다. 그릴 때마다 터치가 각기 다른 크기, 다른 모양이 될 수 있게 그려주세요. 타원형의 형태로 붓터치를 모아 모아서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색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려놓은 초록색 면적보다 조금 작게 그려주는 겁니다. 뒤쪽에 그려놓은 밝은 초록색이 부분 부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진한 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로 아래쪽 부분을 어둡게 한번 칠해줍니다. 물감을 많이 사용한 고동색으로 가지를 그려줄게요. 이제 잔디를 그려줄 건데요. 올리브 그린색으로 나무 아래쪽에 잔디를 그려줍니다. 평원의 식물들로는 오른쪽 뒤에 지금 나무가 위치해 있는 가운데 왼쪽, 그리고 잔디만 있는 오른쪽 앞쪽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올리브색으로 경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뒤쪽에 위치한 나무, 방금 칠한 올리브색이 마르기 전에 덧칠해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간 심심한 것 같아서 왼쪽 위에 초승달 추가! 저는 이거 책갈피로 사용하려고 그렸거든요. 이렇게 책에다가 꽂아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